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거예요. 신원시장 방향으로 되게 신축급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인데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. 넓고 일단은 분리형이고요. 인덕션이 두 개가 있고 세탁기 있고 화장실에 창문까지 있습니다. 가격은 대출 가능하고 8,000입니다. 물론 반지하이긴 하지만 8,000 치고 A급 예상합니다. 아주 큽니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30 나오고요. 3m30 나오고 요 분리된 요 중문에서부터 저 벽까지가 4m6이 나와요. 보통 이 정도 연식에 신축급 지상층은 정말 싸야 8,000에서 1억 하는데 그런 데는 넓이가 가로 세로가 3m가 안 돼요. 한쪽은 3m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쪽에 3m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랑 같은 지상층의 전세로 나온다면 정말 싸야 한 1억 3천 그리고 1억 3천이 1억 5천 정도. 근데 문제는 이 정도 넓이의 원룸 자체가 많이 없다는 거죠.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 요것보다 좀 작게 해서 좀 더 싸게 1억 정도로 받는 방이 대부분이고 이 정도 넓이가 거의 잘 안 나와요. 아, 이것보다 좀 더 크다 하면 이제 1.5룸으로 빼버리고 이러니까. 그래서 되게 지금 이게 물론 월세도 될 듯 합니다. 월세 뭐 반전세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세 8,000으로 대출 가능하고 관리비는 한 7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 그 정도. 그래서 조금 역에서 멀지도 않고 깔끔하고 반지하이지만 그래도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반지하니까 혹시 창문을 한번 열어 볼게요. 일단 이쪽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그냥 고양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의 방향이고요. 이쪽은 길가네요. 이쪽은 차를 주차하는 길가 쪽의 창문이네요. 그래서 내가 좀 뭐 집에 없을 때는 양쪽을 다 열어도 되지만 집에 있을 때 창문을 열고 싶으면 이쪽만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,000에 반지하지만 A급입니다. 가끔 어떤 댓글에 반지하니까 A급 탈락 이러는데 직접 구해보세요. 그런 게 있나. 암튼 8,000에 대출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깝고 신축급의 넓이가 아주 좋아서 저는 제 점수는요 A입니다. 여기까지.